전남도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계 휴가 대비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 방역 점검은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시군 상인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방역 용품 비치와 정기적인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